익산 미륵산 정상부에는 오래된 성곽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수천 년 세월의 덮개를 더하고 있습니다.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 준왕이 쌓았다고 전해지지만 최근 발굴 조사 결과 백제시대에 쌓아졌을 가능성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은 익산 미륵산성을 서창석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미륵산성은 준왕이 남하에서 쌓았던 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준왕 때 쌓았던 흔적들은 찾을 수가 없고, 최근에 이제 토루에서 백제 때 아마 쌓았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미륵산성이 백제 때 아마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익산의 가장 큰 성입니다. 바로 아래쪽에 미륵사지가 있고, 또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왕궁이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뭐 왕궁을 방어하고 그다음 미륵사지라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 아닌가. 주변으로 익산 토성이라든지 도토성이라든지, 그리고 좀 북쪽으로는 낭산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들이 주로 이제 왕궁이라고 하는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감싸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